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떼어드릴게요. 네.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 혼자 기다려도 되니까 일 보세요. 금방 돼요.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요. 영주소는 아직도 불편해요? 그냥 그래요. 성재 씨 탓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성재 씨가 그러면 영주도 속상할 거예요. 그럴게요. 참, 얼마 전에 우연히 호텔 사장님을 뵀어요. 이 거래처 사장님일 땐 몰랐는데 은희 씨 고모님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묘해요? 네. 자세히 보니까 은희 씨랑 닮으셨던데요.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두부공장 그만둔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혹시 성재 씨한테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친아버지 일로 은희 씨를 원망하지 않느냐고만 물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면 먹었습니다. 정말 섬에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항구에 잠시 정박한 사이에 그 사이에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김영팔, 지금 어딨어요? 그 지하창고에 잘 모셔뒀습니다. 아 근데 용팔이 그놈이 뭐라고 호텔 사장까지 알면 안 된다는 겁니까?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요. 예. 저 그럼 이제 용팔이는 어쩌실 겁니까? 제가 실수한 거 만회도 하는 차원에서 원한다면 이분은 정말 깔끔하게 처리해드릴 수 있을 텐데. 하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건 만나보고 다시 얘기하죠. 사장님,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도 안 했어요. 정말 아버지도 안 했어요. 서울호텔 사장은 왜 만나려고 했어요? 예? 바른 대로 말해. 저, 김영환이 이 누나라고 해서 그냥 술값 좀 뜯어내려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고관대 국밥집에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국밥집? 거기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 올케라고 해서. 정말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나하고 나는 얘기는 물론이고 그 어떤 것도 발설했다간 그 즉시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가 있어. 예, 사장님. 밖에 있는 건달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예.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잘 생각해. 너 같은 주정뱅이 하나쯤 죽어도 아무도 알아줄 사람 없어. 알아들어? 예, 사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형사님 생각엔 김용팔이 다시 나타날까요? 누군가가 일부러 빼돌리지 않았다면 나타나겠죠. 돈이 궁한 사람이니까요. 누가 빼돌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격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누구한테 연락을 하셨습니까? 올케하고 차 사장한테 연락했어요. 최 실장은 연락이 안 됐고요. 그렇군요. 제 생각엔 차 사장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차 사장이요? 예. 예전부터 차 사장이 좀 수상했습니다. 뭐 아직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빼돌렸다면 차 사장 말고는 없질 않습니까? 아니요. 석군.